19TV.자, 여러분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패자전 경기입니다. 먼저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입니다. 네, 1경기에서는 좀 뭐랄까요, 몸이 뭐 덜 풀렸다? 네. 좀 상대방의 패턴을 좀, 예, 좀 상대할 틈이 없이 너무 빨리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다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좀 좋은 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1피라는 거. 네, 그렇죠. 1피가 아무래도 이제 풍신유를 상대하기 있으니까, 풍신유들이 보통은 1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1피를 비풍이 지금 비풍을 상대하는 캐릭을 사용하고 이제 김부현 선수가 맞게 됐다는 점은 상당히 좀 그나마 좋은 출발. 그렇습니다. 네,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풀피닉스를 주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할 선수는 바로 손병무 쿠단스 선수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배주민 선수의 정말 무나리오에 또 빨려들게 되면서, 그렇죠, 네, 지금 뭐 이 자리에 왔지만 상대적으로 뭐 또 이기게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만나서 복수할 수 있는 게 또 손부모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2피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패배를 하게 되면 이번 시 여기서, 네,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만나봤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승자전에서 승리를 했던 무릎 선수와 이제 4강 티켓을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네, 승리를 해서 어쨌든 최종전에 가야 되는 양 선수입니다. 김부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 풀렸고 그러니까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려면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 쏟아내서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줘야 될 거고, 손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무릎 선수와의 경기도 무릎 선수가 결국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네, 손병문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패자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가 브루스, 네, 데뷔진과 카지아입니다. 선수들이 이 맵을 이제 스파이더 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파이더 1의 이제 배경 나왔던 맵이랑 선수들끼리는 이제 스파이더 맵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별로. 그렇죠. 네, 해외 선수들은 스파이더 맵이라고. 스파이더 맵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볼까요? 네. 라운드 1.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네요. 놀이동산이요? 네. 원투. 네. 긁어주는 거 잘 막았어요. 아, 지금 김부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봤어요. 손병문 선수가 하는 것들을 좀 보고, 패턴들을. 네, 패턴들을 좀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부현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맞고 때리는 거거든요. 와, 대충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맛있네요. 성강. 이건 같이 맞는 게 가장, 예, 효과적이죠. 태국팀에서는, 오! 자, 백초 좋고요. 날려주고요. 좋아요. 카지아는 상당히, 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볼한테 맞았던 거를 다 데미지를 이미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단. 어디 가나요? 잡혔어요. 자, 이건 마무리가 되네요. 나살, 문, 네, 마무리. 깔끔하게 손병무 선수가 1라운드 가져갑니다. 라운드 2. 네. 처음에는 볼의 데미지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순조로운 출발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좋고요. 가운데 위에 벽까지 가는 것도 좋고요. 원투, 이제 적절한 데미지를 주고 웨이브에서 대충,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정말 날카로웠는데 오히려 안 맞은 게 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예, 바운드가 되지 않는 가격. 레이지기 때문에 조심해도 3타, 예,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요. 하단 수비 좋은데요, 선수. 그러니까 수비도 수비인데 수비 다음에 반격할 찬스의 타이밍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지금처럼. 카지아가 오늘 좋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았으니까. 네. 깔끔하죠. 네. 와, 지금 반격의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참으면서 폴이 오게끔 유도한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 모습. 이러면 다가가기 좀, 네, 힘들거든요. 4단 이번에 접속해주세요. 끝날 수 있나요? 이거 끝나죠. 1대1 뭐 타이를 이루긴 합니다만 잘 때 2점, 네, 만들어내는 김부현. 와, 지금은 도선이란 기술 다음에 이제 횡신해서 어퍼를 때렸는데 세인트 선수랑 승리했을 때도 저 패턴으로 승리를 했었죠. 그렇죠. 무권 들어갔어요. 아저씨 로망이죠.
접기 풀고 네? 풀고 아, 잘 빠져나옵니다. 소풍 소풍 좋아요. 오! 패턴 떠요. 패턴 들어갑니다. 벽까지 가겠죠 이거? 아 벽까지 가고 철상고 다음에 경력장 2타까지만 오른발. 근데 이제 손병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반격의 타이밍에서 내가 초풍을 많이 쓴다 요걸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심어놨죠. 예, 심어 노는 건지 아니면 심어 예, 진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김구현 2대1로 내리 그냥 2라운드 가져가요. 네. 이 선수가 화려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단단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단단함이 이제 세이지 선수 상대했을 때는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여기 자 나와주고요. 빠지고요. 그 손병훈 선수는 잽을 좀 잘 썼습니다. 전판에서는 자 닮은 웨이브 좋아요. 아 좋고 두 번 위에 헤브스토어까지 아 좋습니다. 네. 통발 나락 막았어요. 나락 막고 콤보 그냥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날려주고 그냥 바꿉니다. 네, 볼 자 뒤로 잘 예, 땡겼습니다. 하단 빠지고요. 아 지금은 예. 네, 초풍을 예상한 것 치고는 너무 좀 약하게 때렸죠. 폴 입장에서. 타자 입장에서는 좀 감수를 한 거고요. 아, 제자리 코끼 날카로웠는데요. 예상하고. 다시 디소카. 자, 잘 맞고. 디소카. 아, 걸렸어요. 이거는 이제 동점 만드네요. 자, 이 선수들. 네. 오늘 뭐 쉽지 않아요. 8강전답게.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은 아무래도 손병문 선수가 갖고 있는데, 김보현 선수가 그걸 얼만큼 잘 받아칠 수 있는지. 자, 어버치기 던지기 잡기죠. 특수 잡기이긴 합니다. 어우 자 지금 오라는 거죠. 자 브루스 자 주도.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자 더블무로 상당 들어가고요. 자 하단 하단 긁어주다가 중단 하단 하단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초풍이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또 풍신유의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거 맞았어요. 네 콤보 약해요. 콤보 약해요. 콤보! 아 그래도 끝나네요. 이거는 실수 없는 한 이야! 1세트 먼저 가져가는 김부영! 아마 김부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벽이 있는 걸 계산을 했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뒤에 있는 벽을 못 봐서 안 끝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아 벽이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정정을 해드린 건데 김부현 선수 확실히 네. 사실은 그 16강전에서 8강 올라올 때도 네.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좀 그냥 그렇고 뭐 애매하게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런 걸 확 당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부현 선수의 특징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든 선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요. 이런 탈. 그러니까 특징은 사실 뭐 잘 맞고 잘 참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러면서 김현지 선수랑 겹쳐야 되는데 김현지 선수급의 또 그런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김현지 선수도 그러다가도 역전한다든가 불수를 갖고 있는데 김현지 선수도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술하면서도 뭔가 보여줄 땐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 선수가 성적으로 따지면 다 우 그러니까 뭐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반평균에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잘하는 선수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도 네. 평균 이상 네. 공격도 평균 이상 근데 어느 하나의 포탄은 터지진 않고 그렇죠. 근데 콤보는 실수 없고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별거 아닌 거 했더니 또 봉사할 좀 정도 그렇죠. 약간 이런 스타일. 네. 네. 알고 보면 캐릭터 폴인데, 네. 폴도 나쁘잖아고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캐릭터예요. 네. 예전에 뭐 무한도전의 정영도 같은 캐릭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굴은 다. 하지만 정영도는 어쨌든 포텐 터졌을 터졌어요. 네. 이러다 포텐 터져서 4강 가면 난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어쨌든 1세트 먼저 가져간 쪽은 이맵이 선수예요. 스코어로 떠나서 이맵이 변수예요. 지금 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갔던 그런 장점들이 없어집니다. 자,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갑니다. 차르스 한번 맞았어요? 네. 자, 아이고, 예. 네. 아까 짧고 비상기. 앞부르기. 보존심이 있었어요. 전방 납법한 다음에 하는 거는 그렇죠. 군대에서 하는 심리거든요, 저거. 그래서 도할 수도 있어요. 네. 한 번씩 하죠. 아, 당황했습니다. 네. 네. 기합행위 넣어주고. 근데 지금 김현수 선수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바꿨습니다. 안전하게 바꾸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입니다. 자, 근데 큰 거 맞았고. 네. 대추 좋고요. 가자가 태세 하단 기속화 줄 건 줘야죠. 맞지 않고요. 더블무릎 위호에 델린저 한우만 이후에 기속화. 아 이거 상당히 좋았는데 잘 맞습니다. 빠지고요. 레이지기 때문에 보러 아 맛있고 완전 노렸네요. 이거는 가져가네요. 완벽히 노렸네요. 이거 가져갑니다. 네. 라운드 가져갑니다. 바로 짠 허치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우 예상하고 이제 폴을 상대할 때 이제 반시계 그러니까 시계라는 정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움직임에서 또 반시계가 또 좋습니다.
질케가 폴이 원투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2라운드까지 네. 쉽게 내주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손병호 선수가 지금 스킨에서 사실 했던 패턴은 초풍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기합행위를 좀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기합행위를 좀 뒤로 빠져주면서 해야지 좋은 일이라고. 자, 이거 1세트 어렵게 네, 가져와서 어렵게 2세트를 가져가고. 쉽게 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반시계를 잡을 기술이. 근데 방금은 반시계 잡을 수 있는 선행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반시계를 좀 잡는 성격이 좀 있는데 사실 반시계 못 잡으면 안 잡으면 돼요. 안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김우 선수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자, 어! 수, 떴어요! 자, 끝나나요? 잘 깨면 끝나요. 끝나네요. 브루스가 이게 무서워요. 아, 한방이에요. 언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네. 아, 초풍. 좋죠. 자, 들어가죠. 송진이한테 초풍 계속 맞아주면 신나죠. 그렇죠. 네. 자, 맞아주자, 추돌. 지금 추돌 사실 12프레임 딜기가 있는데 물론 그건 뭐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만 폴 유저라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기술을 좀 못 넘기는 게 사실입니다. 아, 예상했죠? 자, 때려주고요. 물이 없게끔 때립니다. 자, 이대로 가면 손병문 네. 선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무난, 정말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브루스 한 방 브루스 한 방을 근데 너무 많이 맞아서 또 당하진 않을 네, 것 같은데 또 당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하단 네. 안 맞아 볼이 짧았어요. 자, 볼. 볼 하단 분권 두 번 정도? 네. 분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네. 네. 너무 아저씨 핀다네요. 너무 동네 아저씨 네. 느낌이라서. 자. 아, 저 움직임 좋습니다. 분권. 네. 끝자락 안 들어가고요. 더블 스타이커. 자, 끼. 아, 잡았어요. 이런 더 힘들어지죠. 시간도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회가 아, 그래도. 아직 해볼만해요. 아직 네. 해볼만해요. 체력적으로 해볼만해요. 네, 해볼만 합니다. 브루스? 브루스? 어? 실수? 아, 이거 조금 맞았네요. 이러면 3대1. 에이, 1대1 주고받습니다. 자, 세트 1대1입니다. 네. 와, 지금 뭐 초풍 거의 뭐 보여줄 수 있는 초풍은 거의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백초, 행초.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을 김현진 선수랑 할 때도 당했었거든요. 김보현 선수가. 그때는 횡초에 좀 노예였어요. 예, 당시에는 폴이 좀 플레이가 안 됐었는데 오늘은 두 캐릭터 다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가 상대이기만큼 또 그런 네. 것들이 쉽지 않고요. 자, 어쨌든 1대 1입니다. 그렇다고 네. 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김부현 선수가 분위기상으로는 정말 반격을 깨하고 있는 게 이제 김부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균형의 치를 먼저 무조건 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갑니다. 김부현 선수. 아, 이 선수 참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렇죠. 저 표정이에요. 네. 제가 갖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인터뷰 때 언제 기쁜지 네. 네, 좀 여쭤봐라. 항상 뭔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좀 억울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어, 표정에서 약간 정준하 씨를 네. 보는 듯한. 그렇죠. 지금 손병호 선수 입장에서 추돌 맞고 최종 뭐 원투밖에 안 때리니까 어, 그렇죠. 이거 잘 꺼냈죠? 네. 자, 때려주고 자, 이거 딜캡 바운드 좋았죠? 안 되고 아, 네. 됐으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만 뭐 측면 네. 자, 이번에도 자, 때려주고 지금 횡초 계속 맞고 있거든요? 횡초 기억해냅니다 네. 항상 몰아붙일 때라도 정확히 근데 행초를 맞춰주고 다른 것들을 노리게 된다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첫자라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하단 근데 지금 하단만 주고 행이동에서 나오고 있고 나라 끝나죠. 끝났습니다. 1라운드 가져가는 손범근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단 그러니까 한 대 정도만 맞춰주고 그 빠지는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추돌 먼저 들어가고요. 추돌 좋은데 오늘 네. 손범근 선수 지금 많이 봐요. 그렇죠. 추돌 맞히면 좋은 거고 막히면 원투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쓰는 겁니다. 맞고 나서의 상대 큰 기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기술 또 맞았고요. 네. 하단 계속 원투. 어? 뒤속가 콤보 제대로 들어가면 그래도 역전을 깨할 수 있는 게 브루스긴 합니다. 와, 많이 달아요. 오. 아, 좋은데. 아, 디 커키. 자, 이번에 네. 폴. 폴. 레이지 모드. 서로 레이지 모드예요. 네. 전가 위기죠. 자, 폴이 여기서 깨할 수 있을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중단, 찍기까지 이 다음이 문제거든요. 항상 이 다음에 매듭이 안 됐어요. 자, 원투, 원투, 잡기. 와, 이번에 따라 붙습니다. 네. 또 와, 지금은 뭐랄까요? 사실은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뭐 그렇죠. 분위기가 왔었는데 이 선수는 정말 뭐라고 김보 선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고 되게 기복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 짧았어요. 쉽게 해주지 않아요 상대에게. 네. 브루스가 잔잔하게 뭐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 끝자락 맞지 않고요. 자 맞습니다. 원투. 아 좀 아쉽네요. 오 이 기회를 잡았어요 김보야. 아 원투 원투. 아, 자기 이게 기회가 좀 왔었는데 중반 타이밍에. 네, 기회가 왔던 거를 좀 못 잡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단. 네. 자, 추돌. 추돌 많이 당하고 있어요. 네. 원투 때려주고요. 원투. 자, 한강 때려주고요. 나라 타이밍 좋아요. 자, 거의 기울어져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날라차기 하고. 저 아, 대추 좋았어요. 신나는 분위기. 에븐스 마무리되네요. 이야 아~ 3대 깔끔하게 손병무. 네. 2대1로 세트스코 앞서 나갑니다. 조금 위험한 고비는 아까 뭐 1대1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뭐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없었고 지금 내용상으로는 확실히 지금 손병무 선수 한수 위에 기량을 선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김부현 선수도 뭔가 지금 터질 듯 하면서 자꾸 막히는 기분.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 풍신유라는 캐릭이 안 가자니 문제고 가자니 문제고 좀 그런 캐릭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 안 맞자니 안 가니까 몰리고 예. 계속 예 가자니 맞고 뭐 약간 요런 것들의 딜레마가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요? 좀 계속 반대의 상황으로 예,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구에서 또 김부현 선수가 네. 16강 치르면서 올라오고 8강까지 여기 올라오 경기를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냥 올라온 것도 4강 딱 진출해 내려가면 사실 뭐 누구의 꿈이긴 한데 네. 네. 뭐 쉽진 않죠. 왜냐면 선수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아, 혹시라도 뭐 4강 오가면 뭐 선수가 달리나요? 에덴 게임장에? 뭐 그런 사장님이다.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진행했을 때는 뭐 유니폼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장에서 예, 뭐 차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야 예. 그래서 웨이터처럼 나비의 타이밍이고 뭐 뒤에 막 이렇게 걸려있고 뒤에 딱 이제 뭐 테켄 스트라이크 4강 진출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장 이름 게임장 이름을 예, 약도 아예 아, 홍보를 야, 목적으로 예, 네, 예. 아 우리 에덴 게임장 사장님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네 많이 아쉽겠네요. 그런 그렇죠. 것도 나도 해볼 걸. 네. 이런 또 아쉬움이 또 있겠네요. 근데 이쁘진 않았어.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게임장이 네. 아니 뭐 이쁜 티셔츠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 그렇죠. 목적이 일단 홍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선수 잘 보이게 네. 가능성만 네. 좋으면 되죠. 그렇죠. 가슴팍에 빡. 아 큼지막하게. 대물짝하게. 네. 네. 혹시라도 게임장 알바분 중에 네. 테켄 스트라이크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죠. 네.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트 현재 2대1로 손동근 선수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김부현 선수의 좀 뭐랄까요 그나마 확률이라면 오히려 그냥 가지 말고 잘 맞고 때려보는 게 어떨까 지금처럼. 네, 왜냐면 맞고 때리는 건 확률이지만 가도 맞는 건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네. 떨어진다는 거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면 너무 데미지 싸움에서 부족 또 대구 친구들이 또 워낙 공격적이라. 네. 대구 친구들 끝났네요. 지금 이 패턴을 잘 걸리고 있어요. 자, 일단 세트 1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네. 라운드는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모습으로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원투 하단. 네. 좋아요. 질러요. 네. 뭐 질러요 왜? 근데 맞아요 질러인데. 네. 없었어요 지금은. 어라 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 성광 약간 늦게 때렸죠. 네. 자, 이런 타이밍에서 풍신유한테 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잽 심리. 아, 잽 좋아요 오늘 쿠단스. 네 오늘 뭐 잽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들어 올려서 자 지금도 바운드 시키고요. 병 몰아붙이고 네, 가차 없습니다. 작게 아 여기까지 걸렸어요. 네, 좀 좋았어요. 근데 풀어 놨더니 네. 올리면 안 돼요. 네. 자, 자, 욕심 부리죠. 자, 나가죠. 네. 쿠버 잘 때렸어요. 와 진짜 저렇게 맞으면 사람이 살 수만 있나요? 그렇죠. 너무 아픈 콤보 넣어주고 행이동 마무리가 되네요. 1대 동점 만드는 네. 자 지금도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이었는데 아 오늘 홍진이 심리가 네, 그렇죠. 오늘 손병선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투돌 아시네요. 총발 먼저 때려주고요. 참았다가 하단 나락 오늘 이타가 안 나갔죠? 대초! 좋죠? 아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와 뭘도 못했어요. 손병문 2대1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잘했어요. 자, 이번 경기 승리 가져가면은 네? 이대로 무릎 선수 다시 한번 붙습니다. 김보현 선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칠지. 아, 하지만요. 이렇게 들어가고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도선 들어가고요. 뭔가 좀 이게 변한 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네, 지금 안 보여요. 가끔씩 뭐 라운드 하나씩 가져가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분위기 전환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아, 안 되고요. 가운드 대초 나라. 야, 이거 아, 이거는 예. 물 흐르듯이 갔다가 행동. 어우, 폭풍이었던 것 같은데. 자, 골 마지막 골이 분권 한번 어떻게? 아, 자꾸 분권 생각이 예. 죄송합니다. 분권 예. 빠지고요. 여기서 왔습니다. 기회는 왔어요. 기회는 왔어요. 행이동하는 거 한번 잡는다면, 초풍 한번 피한다면, 어? 10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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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단은 무리죠? 무리죠? 원 나락. 아, 짬발의 마무리. 네,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쿠단스 손병문 선수가 살아남아서 최종전에서 무릇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뭐 무릇 선수랑 예상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뭐 이변이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러시케이 김보현 선수 사실 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8강 올라온 것만으로 대단한데 네. 그래서 뭔가 만들어냈다면 좋았을 텐데 어찌 옆에 있는 선수는 탈락한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친구?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네. 친구가 같이 또 올라와줬네요. 네. 네, 그 친구인데 탈락했죠, 저 친구는? 네. 탈락치가 같이 와서 네, 일단, 활짝 네. 웃으면서 친구를 맞이하고 있네요. 응원은 좋습니다만 이상하게 사실 올라온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탈락한 네. 선수는 옆에 남자친구 남자가 위로해주고 네. 올라간 선수는 옆에 여자친구가 위로해주는 정말 정의는 살아있지 않다. 그렇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공공화 선수는 지금 2연패예요. 네, 지금 연속 탈락. 아유, 뭐 그만 얘기하시죠. 네, 네. 아니 시작을 해서. 네. 굳이 또 네. 얘기 안 하기로 했으면서 꼬꼬마 선수가 또 실명을 거론하시면. 아, 그렇군요. 꼬꼬마 선수가 또 너무 슬퍼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러시케이 김보현 선수 하지만 본인의 어떤 폴 유저로서의 네. 8강 진출은 분명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에서 다음 시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저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하지만 정말. 아, 쫄깃한 경기가 벌써부터 네.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쿠단스 손병문 선수와 무릎 배재민 선수의 4강 진출을 두고 다투는 단두대 매치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